21만 4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금호HT입니다. 금호HT는 동사와 연결회사는 자동차용 조명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지배적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외에서 차량 전면 / 후면 조명장치, 계기판, 실내 등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 부문의 조명을 생산함. 동사는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 두 차 벤더에 속하며 자동차용 조명장치 완제품을 납품하는 한 차 벤더의 자동차용 조명장치 중 부분품인 백열전구 및 레드모드를 제조 공급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89년 7월 금호전기와 일본 도시바의 합작 투자로 설립되어 자동차용 전구류 및 전기기기의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자동차용 백열전구 및 레드모듈 전문업체로 매출처는 현대 /기아, 르노 삼성 등 완성차 업체들과 SL그룹, 현대모비스 등 완성차 한차 협력업체들이며 중국 소재 생산법인 운영 -2021년 11월 항체 치료제 개발기업인 다이노나를 피합병함에 따라 의약품 제조기업 화일약품의 최대 주주로 바이오 사업부 및 제약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음. 재무 -DRL 및 S-25와 외지 등 주요 제품의 국내 및 중국항 수주 감소에도 아워CL의 기타 지역 수출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신장 -유원가율 하락에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와 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상 차손 발생 으로 순손실 전환 -반도체 부품 공급 완화 등 여건 개선으로 주요 제품의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금호HT의 시가총액은 20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금호H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78위입니다. 금호HT의 상장 주식수는 2억 104만 2738주입니다. 금호H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금호HT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18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 원, -47억 원, 6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억 원, -98억 원, -178억 원입니다. 금호HT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번지 78%이고 유보율은 271.5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33이며 전일 대비해서 45.51 -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95이며 전일 대비해서 7.65 -1.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HT의 2022년 12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20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호HT의 종가는 1015원이며 주가가 금호H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호HT의 종가는 1015원이며 주가가 금호H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금호HT은 거래량 45만 6,700가 흔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6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2만 8,430주, 키움증권에서 10만 3,11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만 3,084주, 한화에서 5만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18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1만 9,835주, 키움증권에서 6만 9,613주, 모건스탠리에서 5만 9,56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8,721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1,19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7만 9,100일 훈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06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금호 H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